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이 서울을 알리는 대표 축제인 브랜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단한 번의 축제로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서리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지향하며 올해 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초구 전역을 들썩였던 서리풀 페스티벌. 서리풀 페스티벌이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 브랜드 축제에 꼽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서리풀 페스티벌이 관악구의 낙성대 강감찬 축제, 동작구의 도심 속 바다 축제 등 전통의 여타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은 브랜드 축제 이름에 걸맞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올해 서리풀 페스티벌 준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서리풀 페스티벌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추가 발굴해 종합문화예술축제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번에는 원래는 더 터를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리풀 페스티벌은 9월 24일 토요일 세비썸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2일 일요일 서초광산 퍼레이드와 폐막 공연까지 지난해보다 3일 늘어난 9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이번엔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미용실에 모셔 머리 손질을 해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배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진 원장인데요. 따뜻한 재능 기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머리카락을 다듬고 손질하는 박진 원장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20여 년 동안 쌓인 내공의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기회가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단 마음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매월 이어지는 재능 기부. 미용실을 다녀간 어르신들이 380여 명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은 미용실에서 전문가에게 직접 받는 커트인 만큼 만족감이 큽니다. 방배사동 주민센터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봉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어르신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양재 우면동 일대에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대규모 연구개발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양재 우면동 일대를 특구로 지정한 뒤 용적률 등을 완화해 3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판교 지역과 연계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랜드마크로 키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특구 지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에 들어가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보도에 경사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때 건물 부지와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를 도면에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의무화했습니다. 구는 건축부지나 건물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될 경우 보도에 경사가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초구는 서초건축사회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와 서울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시 전체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반 보육교사 전문교육과정 수료식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5주에 걸쳐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화반 보육교사 69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초구와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영화반 보육교사 전문교육과정은 지난해 진행됐던 기본교육과정에 이은 심화과정으로 영화반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초구 IT 교육센터가 만 55세 이상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인터넷, 문서 작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센터는 특히 지난해 수강 신청자가 많았던 스마트폰 관련 강좌를 대폭 증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던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이 기존 8개에서 18개로 확대됩니다. 서초구는 기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이외에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정화조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거개선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433곳의 어린이 놀이터와 가로등, 도로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15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지역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38곳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서초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모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관리비와 에너지 절감,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 아파트에서 자체 추진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단지 한 곳당 최대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29일까지 구청 주거개선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초구에서는 모두 22곳의 단지가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반포분동아파트 친환경생활주민학교와 네이처힐 5단지 작은 도서관 행사 주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어느덧 2월 말입니다. 올 한해 계획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